연료비, 이 정부가 뭘 하느라고 이렇게 됐느냐. 그 연료비 오른 것도 문재인 탓을 했다며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이런 것까지 문 정부 탓한다고. 그때는 문 정부가 세금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안 오르게 차곡차곡 했잖아.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오른다고, 가스비가 올랐다고, 전 세계적으로 올랐다고 확 올려버렸잖아. 그건 정책이 없어서 올린 거고, 그렇게 올림으로 해가지고 가스를 민영화함으로써 아주 훅 올라 버릴 거에 계단으로 올린 거지. 그래서 사람들이 두 배, 세 배, 다섯 배 이렇게 오를 거를 그냥 요번에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른 거로 받으면서 민영화로 오르는 그 갭을 조금 덜 느끼라고. 그래서 자기네 딴에는 지금 굉장한 술책을 쓴 거야. 근데 그것으로 국민들이 지금 완전히 뿔났지. 앞으로 민영화가 돼서 훨씬 더 많이 오를 거거든. 네다섯 배도 오를 수 있는 거를 이번에 한두배 정도 올려서 그 갭을 조금 덜 크게 만드느라고. 그래서 자기네 딴에는 차근차근 올리는 거라고.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뭐 자기네들 대책이 없어서도 그렇게 했겠지만 대책이 왜 없겠어? 나라 세금으로 미리 좀 내주고 그 다음에 또 살짝 올리고 내주고 이러면서 문 정권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크게 놀라지 않으면서 살아왔잖아. 그런 걸 정부가 해주는 건데 그 대신에 다음번에 자기네들이 민영화로 이 가스값을 확 올려버려야 되는데 그러다가는 진짜 나라가 뒤집힐 테니까 국민들이 뒤집힐 테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올리는 거라고. 그래서 예방주사 맞은 거야.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지.